아, 이번에는 보스를 들고 나온 뒤틀린 낙인사라고 에너지 코어를 활용해보는 방법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에너지 코어 대강 한 234만원 정도 되지요. 그리고 낙인 이렇게 한 130대 정도 초반에 매입을 할 수 있습니다. 그죠? 이런 것처럼 이제 보스를 들고 나면은 뽑아서 팔 수 있는데 경매장에서 가격대를 한번 다 비교를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죠? 저도 미리 좀 해봤는데 뭐가 제일 좋은가 하면서 여기서 고려해야 될 점이 하나 있습니다. 뭐가 있습니까? 이 아이템이 잘 팔리나. 딱 봐도 누가 많이 팔리는지 다 아시지요? 네네. 그런 것을 좀 비교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오케이?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가격대가 이제 최저가 배치되어 있는 가격대였고 비열 내기를 합니다. 여기서 선택할 수 있는 것은 이제 숄더. 다시 이걸 보여줘야겠구만. 여기서 만들 수 있는 게 낙인석으로 만들 수 있는 게 모자, 무기, 숄더 이렇게 세 개가 있습니다. 그죠? 그럼 여기서 보시는 바와 같이 가격대를 좀 비교를 해보십시오. 무기 같은 경우는 100개가 필요하기 때문에 그죠? 무기 같은 건 100개가 필요해요. 133만원 1.65를 만들어. 대신에 수수료가 들어가겠죠? 그럼 3200 정도 남아요. 대신에 5개가 들어가는 거죠. 그리고 수수료 빼고, 이제 기대치는 이제 추업이라는 것이 있지. 추업이라는 거. 추업. 굉장히 키포인트죠. 별을 줍니다. 그리고, 별 줍니다. 이런 게 있기 때문에. 팔리면 남는 건데, 그렇게 생각하면 될 것 같고. 숄더 같은 경우는 기대치가 없어요. 말 그대로 그냥 그대로 해서 그대로 파는 거죠. 그러면 133 곱하기 40 5320이 되죠. 그럼 말 그대로 이게 숄더 칸 아니에요. 2000 남는 거예요. 1700 정도 남나? 1780만원? 이렇게 남는단 말이야. 여기서 나는 좀 추업이라는 기대치를 높고 하고 싶다. 그럼 이렇게 숄더 같은 거 말고 이제 무기 같은 거 가는 거고. 아니야, 난 그냥 안정성 있게 그냥 돈만 많이 받고 싶어. 난 추업이 안 나올 거라고 생각하면은 이렇게 진행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죠? 가격대를 비교해보고 똑같이 들어가는 건 똑같거든요. 그렇게 생각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맞죠? 그래서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여러 개 팔기 귀찮아가지고요. 블레이드도 추업이 없습니다. 저는 단검 환자로 하고 단검 에이션트 보호 환자로 하고 단검 하나 슬래셔 그 다음에 네 개를 더 살 수 있죠. 안정성인 숄더를 할 거냐 모자를 할 거냐인데 가격대를 보면은 나이트 헬름하고 아처하고는 가격대가 비슷해요. 그래서 저는 조금 더 기대치 있는 아처하고 나이트 헬름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처 나이트 추업이 3에 45 무기는 없고요. 없군요. 대신에 이제 기대치는 좀 낮지만 추업 같은 게 뜨면 늦게 쓸 수 있는 거고. 자, 가격을 보시죠. 1억 6,900. 그죠? 1억 7,000. 앱솔렉스 에이션트
1억 6천억. 그 다음에 아츠워스. 345가 좀 낮은 축일 수 있는데 한번 확인해 주는 게 좋습니다. 네네. 345 요런 느낌으로 받을 수도 있다는 거죠. 딱 이 느낌인데 1억 5천짜리 한번 봅시다. 숄더를 뽑았으면은 안정성 있게 가져갔겠지만은 요런 게 있으면 이제 조금이라도 더 받을 수 있지 않을까 싶어요. 그죠? 1억 5천에 판 것처럼 저도 1억 5천 한번 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1억 3천 하도록 하겠습니다. 나이트 같은 경우는 HP도 있지만은 안 놓았으니까요. 이렇게 하면 될 것 같습니다. 강한 볼 이렇게 해가지고요. 한번 도전해보는 것도 소소한 이득도 챙길 수 있다는 점. 사람들이 보면은 이제 그런 걸 사잖아요. 코어 사는 이유가 다 있다. 물론 자기를 위해 쓸 것을 사는 사람도 있겠지만은 그렇게 생각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죠. 파이렉 같은 경우 힘덱이 있고 나이트 같은 경우는 HP 힘이 있듯이 이것은 자신이 선택해서 유도리 있게 가격대를 비교해 봐가지고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오케이. 여기까지. 좋아요와 구독